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조작으로 전진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대법관들이 피고 측의 범죄 행각을 은폐하는 주역이 되어버렸는지, 그러니까 존경하는 대법관님이 아니라 양아치보다 못한 대법관 놈들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법원의 전거보정 명령에 법원에 보관되어 있다가 재검표장에 등장하는 투표함들이 4.15 개표장에 있었던 투표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 전거 보전과 재검표 사이에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조작을 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만히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은 따라서 4월 15일 이후부터 법원 전거 보전일까지 투표함을 갈아치우는 이른바 1차 통과리가 있었다면, 더 정교하게 표 맞추기를 시행한 2차 통과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거론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을 어떻게 교체하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2차 통과리의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발각되는 경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면 법원에 보관 중인 그렇게 장소를 통제하는 사람들과의 내부 협조나 내부 공문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8월 30일 날 2차 통과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에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이 개함될 때 박용찬 후보를 비롯해서 원고입니다. 몇몇 관계자들이 보관 장소의 봉인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장소의 투표함의 봉인 상태도 상당히 불량하다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고가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봉인 상태가 법원 전거 보전 신청을 행할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박용찬 후보의 주장은 1년 4개월 전인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전거 보전 신청 당시에 찍어둔 사진을 근거로 지금 재검표 개함 전에 봉인 상태가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박용찬 후보는 재검표 상황 보고에서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에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용찬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번에도 심각할 정도의 의심 정황이 있었지만 확실한 확인 작업을 거친 뒤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찬 후보는 심각할 정도의 의심 상황이란 표현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2차 통과에 대한 강한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관 장소의 봉인 상태와 또 투표함의 봉인 상태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도태우 변호사는 참관기 보고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보관 장소의 손잡이 봉인, 그러니까 아마 장소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문의 봉인 상태가 좀 이상한 모양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도장 날인 형태가 전거보전할 때의 최후에 촬영된 것과 다르다는 이견이 제시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전거보전했던 판사의 해명이 있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형태가 정말 전거보전할 당시와 재검표 당시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다수의 목격 증인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 건에 대해서 박선경 씨는 추가적인 설명을 더합니다. 증거 보전 신청 시 법원에서 종이 테이프를 감고 그 위에 도장을 날인한 후에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영등포을 재검 시에 사진과 달라서 원고 측이 항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투표지 바꾸치기 정황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의 공모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박선경 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8월 30일 날 재검표로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는 8월 23일 날 양산을에서 무죄 측정에 강경하게 반발했던 조재현 대법관은 의외로 8월 30일 날 영등포구 을에서는 돌변하게 됩니다. 즉 8월 30일 날 영등포 을에서 박주현 변호사의 요구에 순순히 응합니다.
무게 측정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재검표 후반에 관례상 그동안 허용되어 왔던 루페 확대경 사용을 조재현 대법관이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검표의 말미에 준비해간 LCD 현미경 사용도 조재현 대법관은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다음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조재현 대법관은 누군가로부터 무게 측정은 허용하지만 루페와 그 밖의 측정기구를 일체 불허하라는 그런 조언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언한 자들은 무게를 재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루페 등을 이용하면 큰일이 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 같은 조언을 조재현 씨에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루페 확대경과 USB 현미경 혹은 LCD 현미경은 모두 프린터와 인쇄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쇄와 프린터를 이들 측정기구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쇄 망점 분석을 통해서 단박에 인쇄 기종이나 프린트 기종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비장의 무기입니다. 이를 결사적으로 조재현 대법관이 반대했습니다.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과장인 김용건을 비롯한 선관위 출신의 행동대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이런 루페 사용을 방해하고 금지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작질을 한 사람들이 인천 연수월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또다시 손을 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8월 30일 날 검증에 필수적인 루페와 그 밖에 그런 측정 장치들이 사용되었다면 조작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완강하게 무게 측정에 조재현 대법관이 왜 순순하게 영등포 을에서는 허용했을까? 그런데 루페처럼 간단한 기구 사용에 그토록 조재현 대법관은 완강한 모습을 바로 영등포 을에서 보였을까? 양산을과 영등포 을에서는 유독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상한 기표 도장이 수천 장 이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주 급하게 그러니까 시간에 크게 쫓긴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구의 4.15 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의 헤드 최영호 씨가 흥미로운 그런 시나리오와 가설을 제시합니다. 조재현은 투표지 무게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무게를 루페로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무게를 재는 것은 성낙했습니다. 통과리를 두 번 했다는 증거입니다. 알아듣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은 태워버린 물류창고에서 인쇄해서 삼립방 박스로 옮겨온 가짜 투표지로 첫 번째 통과리가 있었습니다. 배춧잎 투표지, 일장의 투표지, 자석 투표지 등 그런데 계산에 넣지 못한 저들이 상상도 못한 투표지 무게를 들고 나오니까 여기서 딱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통과리를 시도했습니다. 투표지는 100g 모조지로 무게를 맞춰 놓았습니다. 프린트기로 한 장 한 장 뽑아야 하는데 그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부 인쇄기로 찍어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앱슨 프린터기 투표지와 인쇄한 투표지의 잉크 범짐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은 허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 재는 것은 성낙하고 루페 사용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과리는 두 번 있었습니다. 4.15 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 최영호 올림입니다. 이런 가설도 우리가 한 번 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설이 검증되는 것은 사실로 확정될 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될 주제는 바로 2차 통과리 여부입니다. 지금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불철주야로 2차 통과리를 위해서 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를 제작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본래 범죄라는 것이 은폐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나라가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죄다 도둑놈들이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그래 어쩔래라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더욱 과간인 것은 도덕질도 국회의원 바지를 단 자들이 활보하는 장면은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서는 대경실색할 일입니다.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필코 4.15 부정선거 문제는 반드시 밝혀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